네, 이제 배틀트립 이제 상대 팀과 이제 영상 모니터를 하러 왔는데 대결을 하러 이제 스튜디오 녹화를 하러 왔는데 어때? 이길 것 같아? 일단 그 팀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난 이길 것 같아. 우리 팀은 약간 좀 액티비티하게 좀 뭔가 그 청춘을 다 열정을 불사지르면서 뭔가 놀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우리 그 판정단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길 것 같아. 소룡해야 돼, 소룡. 당연하지, 우리 애들 명예를 걸고. 야, 근데 약간 진짜 우리 여행은 호불호 확실히 갈릴 것 같아. 그러니까 뭔가 보시고 아, 나 친구들이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치. 아, 저기 좀 힘들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. 맞아. 근데 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일한 게 아니라 놀다 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옷도 갈아입고 이제 준비해가지고 스튜디오 녹화하러 가야 하니까 여러분 저희는 가도록 하겠습니다. 꼭 이거 돌아오겠습니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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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거움에 대해서 여행의 즐거움에 대해서 그 에너지를 많이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. 공감을 해주신 것 같고 제가 아까 전에 출근했을 때 네. 막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그 이제 팔라우 팀이죠. 팔라우 팀 그 영상을 보니까 너무 맞아 너무 부러웠어. 그러니까 서로 러시어리하고 서로 여행지를 다시 가보고 싶을 것 같아. 그렇지. 그래가지고 난 혹시나 지면 어쩌나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이겨가지고. 근데 뭔가 저도 되게 막 그렇게 막 그런 인정했을 것 같아. 뭔가 되게 너무 이쁘더라고. 그래서 좋았어요. 기분 좋게 퇴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네. 많은 분들도 많은 좋은 분들이랑 같이 여행을 떠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은 추억을 쌓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